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죠. 예레미야가 70년이 참은 꼭 70년만 딱 해방되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참면 해방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리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의 고통이 있는데 무슨 좋은 일도 없는데 평안이에요. 아니 현재 지금 재앙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보니까 내게 기도하면 듣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만나리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구하고 나를 만난. 왜? 재앙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그러구나. 70년만 기다리면 되고 꼭 70년만 지나가라 쨍 하고 햇들 날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70년의 참을 해방시켜주지만 와서 불 기도하면 만나주겠다는 거. 그럼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찾을 것이고 그때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 위기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만 막 전심으로 오 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만난다는 그때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만나야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합니까? 못 만났어요. 이게 못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체험, 경험, 만나야 그게 만난 게 회개해야 되고 불받아야 다녀야 되는데 엄청난 봉받은 못 해요. 회개 안 되고 불이었으면 지옥 갈 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70년 끌려가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기도 그때 기도할 것이고 그때 만나 콱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그렇게도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가 마. 아니 그럼 사랑하면 그 깨알아주고 만나주시오. 근데 너희가 찾아야 만난데 왜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육성 재생 때문에 죄 때문에 더러운 죄 있는 데는 못 만나준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울고 통곡하면 회개할 때 그때 너희가 거룩하여 그때 내 영이 들어가서 만난다. 그렇게도 만나고 싶으신가는 그만큼 사랑을 그렇게도 사랑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라도 그렇게라도 너희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가 말씀이 뭐냐면 70년에 참은 해방시키겠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 약속 믿고 가만히 있어야 돼. 허! 해방시키겠다네. 두 번째 기도해야죠. 막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만난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신명 부어주리니 자 은총과 강구한 신명이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성령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하라는 것은 감동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꼭 그래요.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그래 놓고 그냥 응답해 주면 복 주면 내가 잘나서 온 줄 알아? 교만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해 놨어. 그리고 기도 마음에 기도해 갖고 야 응답이다 하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어떤 물질의 복 환경이 열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친밀함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했다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요. 기도응답 받아갖고 뭐 복 좀 받는 게 좋아. 나는 유산이 이렇게 많아 기도하는데 아이고 주의 생명의 관계가 당신 있냐고 사랑의 관계가 있냐고 응? 지금 내 기도응답이 하나 역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 깊이 친밀 교제 만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함이 최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말 탄식을 우리에서 간구한다. 성령의 간구.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가 되는 거지 깊이 기도한다는 건 최고 복이거든요. 나도 깊이 기도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돼. 성령 충만한 만큼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고난 환난 통해서 울고 기도다 보니까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불이 온 것이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안 와요. 예, 사모한 영 만족해 하거든. 그래서 섭리가 그렇다는 거요. 만나라고, 만나. 만나. 응? 만나 뭐 주려고요? 다음 8장 10절 말하기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자, 인격 관계, 중간 사랑의 관계. 두 번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찾아야 돼. 세 번째, 만날 것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기복신앙은 주님 사랑하냐고 복만 달래. 복이 목적이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교제가 소통되니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구하면 만나. 만나고 나서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얻어 그러니라. 부귀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공의로운 길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타인 그 길이 공의 공평이기 때문에 자 저는 항상 어느 시간에 꼭 산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딱 기다렸다가 만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게 공의의 길이거든요. 내가 공의로 그 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지지 않고 어떻게 만나냐고. 마지막 사랑은 제모도 곳간에 채운대.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복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만난다고요? 응? 보로 생활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방팔 맡겨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 나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구나. 응?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들이 갇혔을 때에 감옥이에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한 여호와 일만 성취한데 그럼 뭐 이러세요. 네가 할 일 있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 이게 자체가 나오고 만나 응답의 삶, 경험의 삶, 신령한 역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복된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주 은밀한 그거 비밀한 일을 신령한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만나 주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의 사람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 업그레이드. 혼으로 육으로 산 것이 아니오. 그래서 금시고 혼이 깨지고 기도답니까? 신령한 꿈도 꾸고 음성이 듣게 그때는 소통 교제가 돼. 와, 이게 최고복이요. 물과 성령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밀한 일 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뭐.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영적으로 속이면 되겠냐고. 속이고 속이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교회가 난리 난 거죠. 자기도 연기를 모르는데 연기에서 깜깜해갖고 엉뚱해지게 되니까 혼합지 떠오르시고 가는 거죠. 사탄이도 모르고. 어? 그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요. 성령에서 꿈 환상을 주고 말씀 주고 영이 열려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눈에 발라 보아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인생에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달방 생활합니까? 쌀이 떨어지고 다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제가 그 당시 11조도 하고 뭐 얼마 기도 금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아 저는 단지 그 죄종 간다고 서운해놓고 그것만 안 갚을 뿐이고 그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냥 신학생들 등록금 되지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그럴 때도 망해버리더라고. 사람이 죽어버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해버리지.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게 그때 자 오늘 지금 키가 어디냐
70년 포로 생활,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힌 거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언제 만났냐? 그 상황에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때요,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중에 기억나고 후회 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뭐, 별것 봤어요. 아, 뭐, 우리 주님 정말 공중에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홍포를 입고 그 얼마나 큰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 복음만 계셔. 복음. 돈은 안 주고 복음만 계셔. 근데요, 근데 이제 나는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길이 열린 건데, 근데 지금 제일 기억난 것이 들판이 푸른 들판이요. 가을에 추수 들판이 우르르 익어서, 근데 벼가요, 눈에 벼, 눈앞에 보인다니까, 팍, 익은 벼들이 보이고, 추수하라는 거더라고. 추수. 아, 그게 전부, 나는 우선 그것이 아닌가. 딴 거 주워서거든요. 그거 막, 황소, 내가 황소 모습이, 황소. 소는 조의 종을 말하거든요. 황소. 물 옆에 있는 황소. 아주 굉장히 힘센 황소만 보이더라고. 그리고 암소 하나 보였어. 그 우리 산모 같은 생각이. 어쨌든, 그런 거 있었어. 뭐, 이상한 얘기 나와. 어쨌든 간에, 그건 나는, 자, 은밀하니 보이리라.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그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말이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면, 이 약속이에요. 절대 오늘 말씀, 기도, 만남이잖아요. 약속, 약속을 붙잡고 70년이 차면 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황소를 보이고 막 들판에 별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목회 이제 축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일을 주세요. 막 그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라 이루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포로 생활 때에 만나고 싶으셔서구나. 그때 기도하라 그거구나.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주님 만난가? 위기 때. 자, 사업의 군사 데리고 형이 와. 그때 야곱의 그 기도가 뭐였냐? 무슨 기도냐? 하나님, 그 베델에서 돌베개가 잘 때 신랑 꿈을 꾸어가지고 그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땅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이십이 먼 살에서 이렇게 두 때 내려가고 이제 돌아가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왜 형이 칼 들고 나한테 옵니까? 이거잖아요. 그 무슨 기도했어요? 약속 붙잡고. 그때 분명히 돌베개 잘 때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아니 말씀에 따라 돌아가는데 형이 칼 들고 나 죽이러 온단 말입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온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환도뼈 일곱 시켜 전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팍 그 유골장 가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끝까지 붙잡고. 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뜻이거든요. 이 혼의 사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영의 사람 바꿔주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야곱이 그거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대면, 자 오늘 만남이잖아요. 대면했다. 얼굴 봤다. 하나님 대면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 같지만 예수님이 그때 같이 시험해서 만났다. 하나님 분열. 지금 왜 교계가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딱 한 가지 분열 체험이 없어. 주님 못 만났어요. 지식으로, 혼으로, 윤리, 도덕, 철학, 신학, 성령의 불은 없어요. 십자가 피도 없고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서 울어봤어? 통해봤어? 회개봤어? 그것도 없어.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래나 저래갖고 쩍쩍하면서 신학적인 얘기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누가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박사들이요. 그들이 못 박혀 죽였잖아요. 하나 맞으라고 하니까. 지금도 누가 예수님 핍박합니까? 누가 성령을 해방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탄에 맞으면서 마음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조상이 항상 성령을 거슬고 마음과 할례 성령에 불이 없구만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스데반에 돌을 치냐고 할례 받지 마음 귀에 할례 받지 못해 성령의 불 할례가 뭐냐면 성령 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집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변질돼 있기 때문에 변질된 자체도 몰라. 라오디게 부자라 부야여 궁금한 거 가리는 거 눈먼 것도 알지 못하도다. 안에서 눈에 발라 보아라. 흰 옷을 입어 보아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근데 그것도 몰라. 바울은 바울아 사울아 왜 내팽가느냐. 오히려 하나님 열심히 예수를 비박했잖아요. 스데반 쳐 죽였잖아요.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백 예수라. 감정했어. 3일 금식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안수 안에 안수 받고 그때서 영의 눈이 뜨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눈에 비늘 벗겨져야 돼. 눈에 비늘 떠갖고 기도 나니까 비늘 눈 보면요 기도한 사람 안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눈이 흐리멍텅해갖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 빛이 나요. 진짜 난 그거 느끼게 돼. 내 자신도 기도를 적게 하면 눈이 침침한 것 같아 마음에.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성경이 보여요. 아 한약을 사서 보아라. 그게 성령이라 성령 성령에서 분열 체험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이 세도가 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제시카의 목사님 어제 영상 테이프 하나 뜨는데 그 얘기가 나와. 교회 안에 수많은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염소였고 지옥에 가면 누구 타다냐고. 천국 갈 줄 알았지? 아니 많이 못 간다는데? 성경이 많이 못 간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부담되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형통 축복 찾고 그런 말이야. 기분 좋게 많이 올 건데 그건 자꾸 힘들고 맨날 지옥 얘기를 해서 함께 아이고 오늘 좀 은혜 받으러 왔더니 그냥 너무 무서운 말만 듣고 그냥 어쩌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돼 뭐 어차피 지옥 갈 바에 그냥 안 믿어볼까? 이렇게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살살 다르게 여러분요 그래서 쓰겠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싹꾼들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회개통해 우리 지휘 복사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맨날 피 얘기만 읽어 그만 맨날 그 얘기 그것밖에 없고 사실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피 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어잖아요. 불불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나니까 회개. 자, 그래서 다니엘이 약속 말씀 믿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 간가?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말한 이 말씀 그대로 이걸 다니엘이 그 후사람이기 때문에 읽어요. 어? 70년 만에 해방시킨다고? 다니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70년 기도 약속 다니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기도할 때 또 예수님도 만나고 막 예수님 보니까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 우바스 순금 들리고 황옷 같고 얼굴 번갯빛 같고 횃불 같고 갖고 뭐 딱 말 못해 표현이 안 되니까 주님 만났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 천사장 와가지고 바사오꾼 사단을 깨뜨리고 응답해요. 그게 전부 영적 싸움인 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은 두 번째 얼마나 통해 잡아간 만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2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난 상한 심령이 중요할 것 같아. 의인은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 의인은 이건 아니야. 근데 뭐 그럴 거 있어?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 타보고 살아. 어?
좋은 거 불교도 거기다 서로 칭찬하고 살자고?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야 돼, 아파야 되거든요. 의인은 탄식어거든요. 내 죄 때문에 울고, 민족 때문에 울고, 교계 때문에 울고, 나라 때문에 이건 아니야. 또 잘못 나가는데 잘못 나가서 모르고 알고도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란게. 그리고 다 따라가. 그래서 주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냐? 내가 피주고 샀는데 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주님이 우신다니까 지금 교계를 보고. 탄식을 해. 얼마나 우신지 몰라. 피눈물을. 근데, 예,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상하면 통해 잡아가고 해결을 하고. 그래서 통해한 마음을 멸시지 않으시다. 마음이 상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유전, 무죄. 나보다 잘하시네. 쉽게 말해서 변호사 500만원에서 한 거 1억짜리 이긴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썩어버렸어요. 양심도 없어요. 다 돈 벌어요. 그러니 재판관이 그러고 뭐든 뭐 정치가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교계까지 그렇게 나면 희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그러면. 그래서 교회 정화하고 회개운동하고 깨뜨리고. 저는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군대 안 갔으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왜 군대가 안 가? 내 고집대로 갔어. 그때 진짜로. 그때마다 방위로 빠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있어야 되는데 나 그게 아니라고 절대 간다고.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진짜 갔어요.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내가 깨진 거예요. 나는 공자 석가가 된 줄 알았어. 깐디가 된 줄 알았어. 솔직히 왜 깨졌냐. 내가 내려놔지더라고. 나는 공자도 깐디다 안 된다. 공자 깐디를 좋아했고 예수도 안 믿고. 정이 무슨 정이요. 그때 명예 빼준다 할 때 못 이길지 빠질 것인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얼마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성형 분자 된다고 사상에 다 죽었어요. 뭔 얘기일지 빠질 것인데. 내가 나만 하나님과 그래서 그때 예수 명제 받아줄 마음이 된 거예요. 훈련,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도 내 마음속에 군수가 좀 그 부대 가고 MOS 1등 나갔고 그 차출이 됐는데 거기서도 목마름이 있더라고. 마음이 상해. 이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귀한에 김마사가 그래요. 박일병, 야 무슨 사회정의 군수과에 무슨 군대에서 그냥 네가 너도 갔다가 너 포대장 갖다 드리고 너도 편하게 살아 그러더라. 뭐요? 나는 내가 대단한 거기서 또 큰 소리 치고 그래갖고 결국 쫓겨났어요. 근데 그리고 훨씬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쫓겨나갖고 성경도 더 읽었네. 자, 저녁 읽고 막 탄식하면서. 다시 마음에 상해야 되는데 마음 안 상하면 안 되거든요. 아픔이 느껴야지. 지금도 난 마음에 상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딱 혼자 막 광주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할 말 다 해보다가 지혜가 없는지 미르는지 나 모르겠지만 마음에 상하면 말해. 통해하시면 왜 이제 통해 잡고 해결을 해야지 주여 주여. 여러분요. 오직 마음을 찢고 통해 잡아가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때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인데 저는 다니엘이 그 당시 왕이 어긴 찍힌 거 알고도 그가 기도하면 사자거든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물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 나라 민족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우리 40일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가. 이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생각하고 말했던 얘기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에 그런 사건 알잖아요. 그때 천상에 본 사람 얘기예요. 나는 그거 믿어요. 그때 미갈 천사 군대 미갈 하나님 천사 미갈 천사하고 사단 군대하고 싸움이 붙더란 거예요. 막. 근데 주기철 모판이를 걸어갈 때 말이시 모판이 걸겠어요? 아니 뭐 뾰족뾰족하다가 발을 딛고 뭐 뚝 들어가지 또 들어가지 어떻게 바늘만 주셔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고 그걸 걸어야 되죠 매맞고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가 기철아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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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누군가 십자가 피 흘리고 죽은 그 순간에 미가엘 군대가 사단 군대를 격파시켜버리더라는 거야 격파시켜버려 이 싸움이 부르친 거예요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돼. 이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아말렉과 싸우면 얘기인데 연기를 조금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원수는 육신의 정의, 내 안에 안모, 이생, 이 세 가지가 아주 꿈틀꿈틀하고 이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이거 막이고 근데 회개하고 금시고 통일할 때 내 안에 죄를 뽑아내요. 뽑아내. 내가 거룩한 성령의 불의와 부르기 때문에 세상 사랑 안 해요. 그 막이 끈이 떨어져 버려. 근데 내가 욕심이 있다면 욕심. 죄가 죄 있는 가운데서 세상 좋아하니까 세상 이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죽으니까 죽은 고기는 탕류에 그냥 끌려가요. 통에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 쭉 떨어진 게 지옥이요. 산 고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폭포도 올라가 고기가. 물 거슬려 가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뭔가 살려고 우리가 기도한 거 뭔가 물속에 수영과 똑같아 가만히 있으면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시키냐 환난과 고난 때 환란의 날을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랗게 하리라 환란과 고난 때 기도하게 돼 있고 환란과 고난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무자해가지고 부인이나 장각식 꼴을 볼 때 그 여자가 아픔 아십니까? 근데 한나가 건강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장각식 꼴 봐. 분인나 꼴. 얼마나 속상할까. 사랑한 남편이 장각식 방에만 들어가니 얼마나 속상하냐고 여자로서 죽어보고 싶지 그냥. 그날에서 분인나 물개 잡고 너 죽고 나 죽게 해버리면 끝나버려. 영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성전 막 통. 엘리가 뭘 야 너 포도주 끊어. 나는 슬프냐 내 심정을 통하고 심정을 나는 물어보게. 여러분 심정 통한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울고 좀 애통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것도 없는 줄은 알고 아니에요. 심정을 통하고 통에 잡아오고 심정 통한 기도에서 야곱이 이슬을 바꿔야지 한나가 영의 사람 바꿔줘버려. 자 부인나 걸 보니까 장학 보니까 속상하니까 심정 통한 기도지 한나가 아이 낳고 평범한 여자라면 그렇게 기도하겠냐고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사무엘 세계적인 선지자 나한테 준대.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근데 할 수 없어. 너 기도의 영의 사람 돼야 되거든. 부인이나 장각식을 보니까 그리 알고 꼭 참고 기도해라. 그럼 한나 사무엘 준다.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말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고난이고 시험이지. 요셉아 너 2년만 꼭 참으면 너 국무총리 준다. 너 나이가 28살이잖아. 30세는 돼야 돼.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잖아. 너는 메시아 모형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고 2년 꼭 참고 있어라.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줘. 안 해줘. 그런 말 다 갖춰주면 뭐 시험이 되냐고. 시험은 캄캄해요. 보이는 거 들은 것도 없고 말 안 해.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아니 미리서 말 안 하고 야 그거 말 안 해야지
시험관이 옆에 다 불러주고 다 붙은 그 시험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 신뢰해라. 약속만큼 부족히 기도해라. 여기서 뭘 하나님 알고 싶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기억. 그것만 다 돼. 왜 사랑해요? 십자가 피로 샀으니까. 주님 것이니까.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산 거,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모두가 주님 것이니까 뭐 감옥에 넣든 뭐 장각식고를 보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좋게 하겠죠. 그걸 믿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 말이에요. 감사.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냐면 얼마나 주님 사랑을 그거 알고 싶으셔. 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 사랑을 그거 알고 싶은데 환난과 고난 보면 그때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가. 그 상황에서 감사 사냥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참여하니까 옥터가 오면 진이 나버려서 그게 바울의 최고 수준이요. 그래서 성경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야 기도가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 있냐고. 예, 보디발 저 악리를 만나야 되냐고. 나 잘못은 없다고. 그리고 보디발 처만 미우고 앉았으면 뭔 기도가 되겠어요? 가만히 어쩔 수 없죠. 그래. 영적으로는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잘 이거 깨달아.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피해자네. 나 훈련 깨뜨리시라고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꼭꼭 주신 마. 아이고 미우지 말고 다 악을 악으로 욕을 가져 복을 빌라. 뭐, 주여 욕이 이렇게 그들 막 빌어주잖아요. 그래 복받는데 이것이 자아 깨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구나. 이거 알면 이제 이겨버려. 이제 신령한 자는 알고 살아. 날아버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누가 못 붙잡아요. 연기를 알아본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지. 그걸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지. 성경 소리.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고 나서 예삼을 아들 얻고 나서 나중에 또 아들 셋, 딸 둘도 주어요. 근데 한나가 나중에 무슨 고백은 참 멋있니?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이에요. 심히 교만함을 하지 말 것이, 온마음을 너희 하지 말 것이, 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니라. 어떻게 이 한나가 얘기했던 그걸 기록의 아들 사무엘이 그 어머니 그 보고 적은 것 같아. 근데 자기 일기장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 됐다니까. 다 보세요. 또 3에서 2장 기체 여호와는 가나안에 다시고 부하게 다시고 낮추기다가 높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평범한 한나는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 부인 낳고를 보고 울고 기도다가 불받고 능력받고 나니까 연계가 열려가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갖고 한나한테 사물 아들 줘봐야 믿음을 못 키워. 못 키워. 평범한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신 종들은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불 속에 넣어버려. 불도 용광도 3000도가 아니 3000도면 제가 만도째 용광 넣어버려 그냥. 정말 힘들어. 다 알아. 만도 용광도 통과되면 너는 쇠를 자르는 쇠 톱이 나온다. 여러분 진짜 사도급은요. 목회자를 가르치려면 훨씬 고난 거기서 이기고 응답받고 연기를 안 사람이 목회자를 가르쳐요. 자기도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냥은 아니래요. 혹독과 훈련을 거쳐야 돼. 야,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어찌 말 안 해? 고난이 큰 만큼 감사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멘요? 진짜 아멘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 감사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내 고백이요. 나도 사실은 내 책이 나온 거 아닌데 말 못한 내 마음이요. 하, 이 정도가 내 자신 미워요 진짜. 왜 이 정도밖에 못 되니까 내가 제대로 진짜 잘했으면요 부흥 시키면서 할 일 다 해야 되거든요. 수 떨어지지 말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나 따르다가 뱀을 베고 막 뱀을 베고 힘드니까 맨 내려온 사람 있어. 이렇게 본게또 누구 안 나왔네. 맨날 그 생각에.
그 아픔을 아십니까? 나는 솔직히 항상 그래. 아이고, 주님 나를 쓰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죄송한 건 미안해요. 내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진짜 안 쓸 것 같아. 내가 나를 알거든. 얼마나 내 오늘 짓거리가 실망하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야 바보 같은 맨날 사기당하고 속고 근당에서 내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랑 있는 척하다가 또 들쑥나고 혈기 내버리고. 그러니 저는 내 습관이 됐더라고요. 박이고 너는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근데 아니요 진짜예요. 근데 왜 나 같은 거 쓰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뭉클해요. 그래도 안 버리시구나. 주님 불로 역사 안 하구나. 어? 그래도 역사하구나. 그것에 내가 자격금 나를 쓰신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뭉클하고 더 사랑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는 자격 왜 나 쓰십니까? 그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나는 부족한데 쓰신다고요? 그래 쓰신다고요? 그 끝까지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어? 행동을 달아보시나요? 자, 우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한데, 우리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에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은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하고 그 경외하심이라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과 눈물로. 예수님 우셨어요. 웃었다는 건 한 군데도 없어. 근데 교회 웃기고 앉았네 지금. 나는 웃길지도 모르지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잘 웃긴 사람 나 부르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그 흉내내 만들거든요. 통해 회개시 회개시켜. 울게 만들어요. 울고 해. 울고 애통해야 불이 옵니다. 와요. 어? 그래서 역대하십시오 보니까 내일 그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잡고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환경 고치고 복이거든요. 그럼 죄를 사하고 낮추고 떠나고 지금 교회가 회개하고 보혈 피우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고 불받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주님 오시면 너희들 들림 받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떨어진 데 보니까 소제 드릴 시간이라고 나오더라고. 불 떨어질 때 소제가 의미가 있어요. 고운 가루 제사인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거칠거칠한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맷돌질을 몇 번 더 해야 돼. 신약 구약 두 짝에 넣어갖고 갈아야 말씀 앞에서 부서져 버려 갈아야지. 맷돌질 해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지. 고운 가루.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가나 섞어져야 돼. 밀 따로 보리 따로 콩 따로 이래갖고는요 절대 갈아버려야 돼. 콩콩 머리 안 돼. 갈아버리면 섞어져요. 여러분 혼은 그냥 섞어져야 돼. 하나 돼.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그래서 고운 가루. 그때 기도하는 그 시간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성례 불이 떨어져야 구름기는 불기도 임하고 불이 떨어져야 영생 있고 회개하고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안수를 할 때 제일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남자 집사, 안수 집사, 장로들이 딱 세워놨고 불로 방담 뭐지 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좋은 일이니까 이름 실명해도 이해를 우리 저 장경리 집사 지난번에 팡 넘어지고 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둘이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났던, 물론 그때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뭔가 체험이 있다는 뜻이구나. 근데 지난해 우리 양봉용 의사 남편 전종대 입사요. 그분이 미치고 일부터 한번 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 그 가면. 격주로 아무시 나올까 이제 당했고 처음으로 그냥 안수해서 펑 넘어지더라고. 그 나는 이제 넘어진 거 보니까 아 뭔가 역사 났네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양고사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간증하더래요. 넘어져 힘이 쭉 빠져갖고 넘어져갖고 자기가 뭔가 만났다고 좋아.
말하더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늘 일부대 또 와서 나는 게 막 팍팍 넘어지고. 아따 목사님은 쓰러뜨려 넘어지기 군감네. 근데 나는 뭐냐면 내가 믿을 줄 아니까 성에 나 불이 임했고 뭔가 체험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임재가 오고 넘어지고 체험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고 통증 멈추고 그 하나님 만나자 체험이 오늘 지금 만남 얘기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분열 만나 병 고치고 안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겠냐고 뭔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른 표적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거 딱 보고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좋아야지 아멘이죠. 어떻게 건더기 잡아갖고 겪고 하려고 어제 저녁에 토요일 밤에 오후 2시 저녁 집회 저스틴 김 목사 야 놀랐어요. 손바닥만 읽어요. 자기는 피곤하니까 저녁에 여기서 오고 밤에 차 끌고서 올라가니까 근데 나는 내가 그러면 금요일을 시키면 나 금요일에 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을 시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밤에 끝나고 9시 반 10시에 이제 차 끌고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더라도 그 한 사람 전부 전부 주시고 전부 다 해주라고 10년 기도해주고 예언하고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문제는 뭔가 지금 재직교회 목사 그 대표 얘기 뭐냐면 많은 염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 몇 프로라 얘기는 하지만 염소가 훨씬 많은 표현 같아.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이 쭉 가면 누가 책임이냐고 불 속에 들어가면 길은 회개시키고 불중길밖에 없어요. 불. 제발. 제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그게 병 좀 낫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분열 체험 만나야 된대. 성령의 불 받고 피가 있어야 하고 불이 오는데 피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러면 귀신 쫓이고 병 나오면 귀신도 나가고 불도 받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복되고 역사하고 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는데 자 떡 세 덩이 빌리러 갔는데 안 줘. 잠자고 있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강청 때문에 줬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문 열고 있는데 계속 두드리면 일어나시는데 계속 빨리 죽어 놔야 자겠다 하고 싫어도 줬다. 그거 무슨 얘기냐. 너 기도 계속 강청하라 이거 가라는 거야. 또 맹인 두 사람이 있을 때 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잠자면 시끄러. 그건 그대로 뭐야. 더 크게 서지래.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또 더러운 귀 어린 딸이 있었어요. 수로본 여인이 그때요 주님이 간섭 뒤로 안 달아봐요. 가까이 더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딱 뭐라고 하신가.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 던지 마땅치 않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을 못 쓰겠냐고. 예수님이 세상에 개라고요 세상에. 여기서 시험 털어져갖고 안 믿어! 이 사람 있어. 주님은 믿음 보고 싶어서 그 창임을 하세요. 그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경우도 올소이다. 감사한 말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이 뭔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말은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좋아 개라기 좋은데 부스러기는만 주셔도 주님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막 하자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그도다. 네가 이 말했으니 귀신이 나갔다. 이 말했으니 이게 연어가 중에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딸이 집에 있었거든요. 이게 나의 감사해. 중보기도가 뭔가. 엄마가 기도해갖고 집에 있는 딸 귀신이 나가잖아요. 특별 새벽기도에서 내 자녀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길 열린다니까 남편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형제, 친척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 속에 이런다니, 그러면 세 가지 사건 전부 장애물, 장애물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어. 저는 영적 고수가 못 돼가지고, 힘들게 먹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쉬지는 않아요. 장애물은 뛰어넘어. 우리 하루에 세 번 지금 예배 기도 언제인 줄 알아요? 안야 목사 왔고, 안야 목사 왔고, 이제 목에 못하게 막았어. 외부만 잘하고, 근데 내가 해보라. 그래갖고 이제 잘 됐어. 나는 좋아. 뭐 하는, 안야 목사 기다리고 나 왔은 게 내가 한다고 안 오는데, 그 마음이 왔어. 그날 제가 설교해 보라. 잘 됐다. 기회로다, 나한테는. 그리고 낮에, 저녁에 누가, 세 번 한번 기도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문제, 어려움 왔잖아요. 부흥이 못하겠잖아요,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보고 세 번 해보라고. 그래서 하루에 세 번 기도가 생겨갖고 더 잘 돼버렸어. 그러니까 장애물 뛰어넘어 보려. 잘 됐어, 그냥. 이겨버려. 딛고 날아버려야지. 할렐루야. 뛰어넘어봅시다. 나는 여기서 하루에 지금 1, 2, 3, 4부터 안수해주고, 그리고 또 저녁이고, 사역자 오고, 계속 이번 주한테 또, 왜? 여기서 가만히 되냐고. 아, 뭐, 100만 개 가만히 되고, 뭐, 그 여기 5층 차겄어요? 가만히 있어 사냐고. 오늘 본문자 결론. 지심에 참아 해방시켜준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겠죠. 몸을 치다 보니까 내가 뛰어넘고 날아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여기 지혜를 짜고 성령에 불이 오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하나 잘된 정도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한국 살고 한국계 전부 개혁시키고 통일하고 반드시 세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